자, 유하 오늘 보실 영상은 우리 핑거 프린세스 분들을 위해서 공지에 이미 한 달 전부터 공개가 됐던 트라이포드 변경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는 트라이포드 전승 NPC 있죠? 얘 누르면 뭐 뜹니까? 트라이포드 전승과 보관함 시스템이 뜹니다. 이게 사라져요. 이담님, 보관함이 사라지면 우리 도시락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은 우리가 트라이포드 보관함에 보관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장비에 부여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캐릭터에 부여를 하는 거야, 캐릭터에. 근데 그 중에 보관함에 보유 중인 트라이포드 효과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의 트라이포드가 이관이 되는 거예요. 보관함 확장에 사용한 크리스탈은 이미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장된 보관함에 저장된 트라이포드 효과를 모두 아이고 세상에, 보관함에 있는 것들은 다 이관이 되는구나. 어디로? 내 캐릭터로. 아니 이단님, 저 보관함 뚫을 때 50 크리스탈 100 크리스탈 내야 되는데 씨발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고 본인 뺨싸다구를 두 대 때리세요. 150 크리스탈 다 써도 본인 4렙트 포작 완료 못합니다. 절대로 네버. 아니 이단님, 패치되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해. 내 영상 보지 말고. 그리고 운영자가 혹시 노안이 있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한 글씨로까지 해놨어. 뭐라고? 장착 가능 장비의 트라이포드는 7월 27일 업데이트 시 제거되니 사용하실 트라이포드 효과는 반드시 트라이포드 보관함에 저장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 낮에들이 막 이제 뭐, 아, 나 장비에 부여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다 날아가요. 보관함에 넣어야 돼. 그러면 캐릭터에 부여하면은 모든 스킬을 오랩작을 할 수 있으니까 스킬 많은 애들이 개이득인가요? 아니요, 18개만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트라이포드 장비들 있죠? 아뮬렛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슴에 울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디트분들, 옛날에 트포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돈 생돈 날리신 분들, 그거 다 이번에 보상해줍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다 캐릭이 보면은 여기 지금 냉정한 타격이 트포가 안 돼 있잖아. 이걸 지금 트포작을 할 게 아니라 포관함에 넣어두면 되지. 뭐? 냉정한 타격을, 여기 있대. 여기 냉정한 타격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럼 여기 지금 냉정한 타격 4렙 들어가 있지. 나 지금 1렙이지. 근데 이게 나중에 7월 27일에 보관함이 없어지면서 이게 지금 내 캐릭터를 흡수가 된다 그겁니다. 센세, 그럼 같은 클래스로 배럭 만들면 특허 공유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캐릭터별이에요. 이건 캐릭터별. 우리 엄마가 큰딸하고 작은딸을 낳았어. 근데 큰딸한테 수학 1, 수학 2, 수학 가 나를 주입을 시켰어, 학원 가서. 씨댕, 똑같은 딸내미니까 막내 딸한테도 주입이 됩니까? 아니야. 걔네는 인격이 다르거든. 본인들이 4렙작 다 됐으니까 나는 그냥 멍 때린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멘트를 해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벨페가 될 때마다 트포 효과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캐릭에 진짜 애정이 많고 평생 캐릭으로 가져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순타에 보면은 뭐 위험한 계약 뭐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이런 것도 트포작을 다 해놔버려라고. 그냥 보관함에 다 넣어놔라고. RPG 게임 18년 하면서 진짜 속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보면은 글씨 읽기 싫어하는 아저씨들이 궁지 안 입고 운영자가 사기쳤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나이를 꾸먹으로 쳐먹었는지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